와, 미쳤다. 미쳤어.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10분인데요. 오늘 제가 파리도 휴가를 갑니다. 근데 짐이 저기 굉장히 무겁거든요. 막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원래 4시에 일어나서 걸으려고 했는데 지금 토요일이라 버스고 뭐고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거리에. 근데 4시에 딱 일어났다가 제가 그냥 자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그냥 눈이 떠졌는데 알람을 끄고 잤는데 4시 40분인 거예요. 기차가 5시 21분 기차인데 30분 남은 거예요. 집에서 그냥 아무 짐 없이 그냥 걸어가도 한 4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옷 입고 나와서 바로 이제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도 못 걷는 거야. 이게 진짜 완전 엑스랬다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한 중간쯤 왔나? 중간쯤 왔는데 한 15분 남은 거야. 이제 끝이다. 망했다, 난. 이제 내 휴가는 꽝이다. 근데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는 거야. 저의 가는 길 방향으로. 근데 딱 한 대가 그때 왔어요. 한 대도 안 오다가. 그래서 제가 이게 핸드폰으로 후레쉬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차가 멈추는데 그 차가 경찰차야. 경찰차가 멈춰가지고 황당해서 일단은 경찰한테 나 지금 긴급상황이야. 긴급상황까지는 아니고 역까지 가야 되는데 좀 태워줄 수 없냐고 막 사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젊은 경찰관인데 그분이 태워줬어요. 클리엔타 사냐고 했더니 클리엔타 산다고 했더니 마법의 열쇠. 클리엔타 산다고 했더니 바로 타라고 해가지고 탔고 지금 10분 남았는데 10분 남겨두고 도착했습니다. 이거 진짜 경찰 그분 아니었으면은 기차 놓치고 기차 뒤에 없거든요. 표도 안 샀고. 근데 또 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클리엔타에 살고 악기 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형도 악기 만든대요. 근데 누구냐 했더니 저기 저 에어바흐에서 블레시블라스라고 관악기 만드는데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마이스터 코스 들었는데 그때 같이 들은 애야. 같이 들었던 애가 지금 동생이 경찰로 일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러냐고. 일사천리로 그냥. 예, 역시 클링엔탈은 비밀이 없는 도시입니다. 다 알아요, 서로가. 진짜 이거 영화도 아니고.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저 드겁게 먹었거든요. 한 두 개 해서 한 30kg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여!
지옥의 이 동네 벌 3시간 걸려 도착한. 양놈이 돼야지 빨리. 오늘 저녁은 단골 가게. 오. 오이씨.